아디다스 코프라 퓨어 2.1 HG AG 제품을 신었을 때 처음엔 발볼이 타이트한가 싶었지만 신고 조금만 있어도 상당히 편안한 착용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이즈는 양말 신은 발 실측 길이 275mm 기준으로 280을 신었을 때 2mm 정도 낮는 느낌이었고 발볼도 끈을 묶으면 딱 맞았지만 어퍼가 부드러워 압박감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277mm의 왼발은 280 사이즈가 길이 남지 않게 정확히 딱 맞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한 착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편한 이유는 바로 부드러운 어퍼 때문입니다.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전족부 어퍼가 캥거루 가죽 못지않게 얇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타이트해도 압박감이 심하지 않고 금방 발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조가죽의 중족부 부분은 부드러움은 덜하지만 끈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등통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부드럽고 얇지만 푹신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인솔은 너무 미끄러워 불편한 수준이었는데 축구화를 딱 맞게 신었어도 어퍼가 부드러워 발이 밀리는 느낌이 들었고 논슬립 양말을 신어도 미끌리는 느낌이 들어 논슬립 인솔을 신었더니 그제서야 미끌리지 않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뒤꿈치는 홀드감이 약했던 코파 퓨어 1에서 형태가 변경되었는데 끈을 묶어도 뒤꿈치가 들렸던 전작과는 다르게 끈을 묶으면 어느 정도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잡아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뒤꿈치 소재가 인솔과 비슷한 소재로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뒤꿈치를 더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G 제품을 매장에서 신어보면 HG, AG 제품보다 뒤꿈치를 훨씬 더 잘 잡아주었는데 보시다시피 두 제품의 힐컵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착화감에서 미세하게 FG 제품이 더 좋긴 했지만 FG는 천연잔디 전용이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스터드는 아디다스에서 오래 밀고 있는 HG, AG로 맨땅과 인조잔디의 겸용이라고 하는데 스터드업 없이 평평한 발바닥 느낌이 들긴 했지만 잔디 길이가 짧거나 충전재가 충분하지 않으면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인조잔디 구장에서 신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HG, AG 제품에만 있는 앞코 덧댐은 내구성에 약간의 도움을 줄 걸로 보였습니다. 드리블 시에 느껴지는 감각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블 감각이 좋게 느껴지려면 어퍼와 발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하는데 길이를 딱 맞게 신으면 인사이드부터 전족부까지 빈 공간이 전혀 없었고 어퍼도 두껍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발에 닿는 감각이 정말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볼터치 리뷰는 스포츠 트라이브에서 제공받은 ST 리바운드 보드와 함께 했습니다. 터치감은 완벽했습니다. 인사이드 볼터치와 패스 시에 공이 너무 튕기는 느낌도 푹신한 느낌도 아니었고 딱 내가 생각한 만큼 공이 터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슈팅과 킥에서는 평범한 스터드 축구화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웃솔 강성이 강한 편이었지만 어퍼가 반발력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스터드 축구화의 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마차기 시에도 특별한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인솔은 너무 미끄러워 디딤발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논슬립 인솔로 교체하고 나서 킥의 정확도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266g으로 요즘 나오는 축구화치고는 약간 무거운 편이었는데
내 마모성이 중요한 HG 스터드이다 보니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무게는 개인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디다스 코파 퓨어 2.1 HG AG를 리뷰해봤습니다. 부드러운 어퍼로 인한 편한 착용감, 좋은 드리블과 볼터치감, 내구성 좋은 어퍼와 스터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축구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끄러운 인솔도 교체하면 문제가 없었고, 약간의 뒤꿈치 슬립은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축구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이제 풋볼이었습니다.